네, 오늘은 마법형 마대의 결투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전체적인 덱은 뒷줄에 프레이아 레기네이프 연이, 앞줄에는 파이 린이고요. 패스는 불안불온, 신화 스킬은 나락이죠. 간략히 스펙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이아 70강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 자, 다음은 레기네이프 70강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 자, 연이 61강 장비 잠재. 자, 파이는 20강 장비 잠재. 자, 린 46강 장비 잠재죠. 자, 이 덱 선타 딜러는 연이고요. 그리고 반격 딜러는 특이하게 연이가 아니라 프레이아입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투전 가보도록 하시죠. 자, 가보죠. 일단 선타 연이, 상대덱은 주다스 연이 레기네이프까지 있는데, 자, 앞줄만 타격 상대 스킬. 자, 마대에게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무효화가 있죠. 무효화로 초반부에 버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격은, 아, 프레이아가, 이야, 이렇게 해서 프레이아가, 네, 메인 반격러죠. 주다스 잡기 위함입니다. 바로 위스킬까지 뽑아 넣으면서 파이 한번 제거. 자, 레기는 또 피견도 쭉 되기 때문에 상대 오래 살아요. 상대도 가지고 있겠지만. 자, 스킬 말렸네요. 스파이크. 이러면 이득이죠. 나락 이후에 프레이아 각성 스킬까지 가능하고요. 자, 면역에는 막히네. 쭉 통감하고 나락 통감까지. 자, 가죠. 이제 프레이아가 나옵니다. 첫 판은 그래요. 각성 스킬, 오우, 좋은데요. 자, 아, 근데 방금 먹고 죽었고, 역시 무효가 다 되면은 바로 죽는 마덱이죠. 자, 상대 레긴. 일단은 이러면은 이제 연희가 반격을 치고요. 두 번째 반격러기 때문에, 어, 다 잡았는데 거의. 네, 레기네프 스킬 쓰면서 마무리. 괜찮은데 아직 마덱. 조다스 나오면서 약간 좀 별로지 않나 했는데 아직 좋습니다. 첫 판 이기네요. 자, 이번 상대 델론저 장인뿐이죠. 델론저 맥강 뒷줄. 와, 앞줄 수면. 자, 앞줄만 수면 걸면 안 돼요. 일단 연이 제거. 이러면 델론저 스킬 쓰기 좋죠. 자, 일단 주격. 델론저 스킬 이후에 바로 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타가 무섭습니다. 속공 아린 때문에 거의 확정 속공. 연쇄 가능할까요? 자, 앞줄 때문에 연쇄가, 야,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좋은데요. 이러면은 불안불로 나락으로 이용해서 일단 아일린을 거의 잡았고요. 일단 그 전에 변신 한번 맞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속공 나가면서 파이도 제거. 좋은데. 휙. 자, 기둥. 와, 프레이아 무효화 6개나 남았습니다. 맞질 않았으니까. 변신. 일단 한번 속공 치겠죠. 자, 리는 부활. 상대 반격 면역 끼고 있어서 어차피 상대 공격 반격 안 됩니다. 칠. 프레이아. 오, 프레이아가. 아직 안 죽었네요. 대가리. 끝났는데요. 야, 5코인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와, 주다스 맥강, 레기네이프 맥강이고요. 일단 연이 앞줄에 있었는데 보냈죠. 앞줄 뒷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때리고 진붕. 자, 이거는 스킬이 좀 꼬일 수 있는데. 네, 제일 바뀌었고요. 프레이아 뒷줄 반격 치기 좋죠. 그렇지. 야, 근데 파이가 뒤로 가서 국룰. 안 그래도 스킬 쓰는데 뒤로 가면 더 쓰죠. 자, 레기네이프 연쇄 조심해야 됩니다. 와요. 취 나락. 자, 옵니다. 와요. 오우, 다행히 레기네이프 각성 스킬 타이밍이네. 자, 앞줄 죽나. 야, 연이 아직 살았네. 프레이아 맞으면 프레이아가 반격하죠. 그렇지. 제 변경 취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변경을 한번 합니다. 자, 프레이아. 와, 프레이아가 다 하네. 와, 좋은데요. 이거 한 번 더 가능하면 맥강 주다스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오, 끝났는데. 와, 속공까지 야무져요. 다시 한번
오코나입니다. 오 와우. 이번에는 매즈덱인 것 같아요. 크리스 보이네요. 매즈덱에 주다스 넣은데 저덱 주다스 셉니다. 와우, 연희가 일단 크리스 잡는 거 좋고 바로 연쇄. 초반 연쇄는 어림없죠. 오히려 방금 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프레이아가 방금 친다면요. 와 좋아요. 주다스 무조건 죽이고 시작하네. 그리고 바로 연쇄. 얘는 매판 연쇄를 쓰네. 특히를 수가 있죠. 저 근데 연쇄가 안됩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요. 상태성 위험도 좀 크고요. 자 일단 미스트. 자 미스트 반격하면서 체력 변경을. 오 뭐야 죽네. 굿 좋아요. 쉿 나라. 체력 변경 아까 했네. 언제 했지. 자 브레이아 각성 스킬까지. 이건 뭐 무조건이네. 연쇄 쓰고 각성 스킬. 얘 할 일 다 했습니다. 자 근데 매즈덱 로지까지 잡아야 끝입니다. 상태 이상 수면. 와 수면 많이 걸렸어요. 3수면. 자 파이가 수면이 안 걸렸거든요. 불안한데. 설마 아니겠지. 아니네. 자 레긴 위스킬. 지금 오히려 공 마중됐기 때문에 엄청 셉니다. 맥딜 다 나오고요. 속공까지 칠 수 있는 레기네이프. 자 죽지만 않는다면 각성 스킬로 마무리까지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연희가 맞아주고 이거 이득이에요. 연희 할 일 다 했습니다. 초반에 평타 두 번임. 이 덱에선 그래요. 자 레인 각성 스킬 나가. 이야 레기네이프 프레이야 살아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네 확실히. 네 돌리다보니 레전드 왔습니다. 자 레전드에서 가보죠. 레기네이프랑 주다스 있는데 벨진이네. 연희 일단 보냈고요. 초반에 연희 무조건 보내고 시작하면 확실히 좀 유리합니다. 진붕. 진붕 또 맞네. 와 파이 또 뒷줄. 진영이 왜 비슷하게 바뀌는 것 같지? 뭔 공식 있나봐요. 진영 바뀌는데 역시 국룰 파이에다가 뭐 후방이라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자 연쇄 공격은 안됩니다. 주다스 아 피가 없네 거의. 취익 하고 나라. 연쇄만 빼고 맞을게요. 이건 좋아요. 레인 각성 스킬 반격만 칠 수 있으면 돼요. 반격 칠 수 있죠? 그렇지. 체력 변경. 자 근데 체력이 변경되면서 프레이야가 죽었습니다. 레기네이프도 죽었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취익 연희가 해야 되는데 연희도 영광이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보여주나요? 스킬 쓰고 속공까지 확정입니다. 아래 스킬. 아 연희도 엄청 세네. 속공 주다스 잡습니다. 결국 길두스는 권능효과 나왔고 반격 이제는 연희죠. 두번째 반격러니까. 야 이거 좋은데요. 파이 국룰 마지막 죽창 가능하나. 야 가능합니다. 요렇게 이기네. 자 이번에 마덱 대 마덱 준비했습니다. 요즘 좀 보기 힘들죠. 상대도 레깅 맥깡 프레이야 맥깡 엄청 쎄일 것 같은데. 자 진붕. 자 일단 반격이 중요해요. 진붕 되더라도 반격 좋아요. 쳐주면서 와 일단 연이 잡습니다. 레깅 앞줄에서 스킬. 자리가 계속 왜 자리 바뀌면은. 아 이거 앞뒤 변경이죠. 파이가 뒤로 갔네. 속공까지. 자 무효 좀 많이 뺐는데요. 슈익 나라. 상대 스킬 꼬일 것 같은데. 그렇죠. 파이 좋은데 지금 레기네이프 무효 없고요. 프레이야 무효 없습니다. 슈익 아무거나 써도 돼요. 진짜 아무거나 써도 돼. 오케이 연희 스킬 좋고요. 다시 한번 진붕. 네 지금 변경하고요. 소공 프레이야 끝. 야 레기네이프 끝. 이번 판도 와 그냥 뭐 무자비합니다. 주다스도 엄청난 데미지인데 마덱은 서로서로 약간 시너지가 좋은 느낌. 연희부터 시작해서 프레이야 뭐 반격 연쇄 레기네이프는 스킬 쓰고 소공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잘 어울려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렇죠. 마무리는 레긴 셋이서 다 했네.
치야 소공 마무리해줍니다. 와 이거 마덱 좋아요 아직. 자 막판 가볼게요. 막판 상대는 레전드에 있는 마덱. 오이랑 비슷한데 상대는 린이 아니라 키리엘. 자 일단 키리엘이랑 파이가 자기 때문에 뒤줄이 스킬 진붕되는데 진붕이 뭐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요. 세 명이다 보니까 메인 딜러가 아무나 스킬 써도 돼요 솔직히. 파이 빼고요. 예. 저 연희가 뒷줄이라 연희가 스킬 무조건 이득이야. 자 스킬 써주고 소공까지 가능하니까 파이 한번 잡았고. 오 근데 반격을 칩니다. 어? 오 살았어요. 반격 먹고 산 연희 좋고요. 체력 변경 레그네이프랑 쭈이 턴감이 은나라. 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요. 무효가 좀 많이 까져서 이거 앞줄 약간 터질 수도 있습니다. 각성 스킬 상대 렉인테는 꼭 아래 스킬 쓰고 각성 스킬 연속으로 쓰네. 긴글인가. 자 반격 못 쳤고요. 반격 확률 때문에 못 친 것 같고 나락으로 렉인 잡아줍니다. 서로 렉인 교환 쭉 통감. 와 연세 각 나오면 각 안 나와요 키리엘이. 자 일단 권능 효과 생존 효과 때문에 야 근데 레기네프한테 내 쿨중을 박아놨기 때문에 각성 스킬이 없었어도 스킬을 쏠 수 있었네. 그렇게 큰 타격 아닌데. 자 유성우 이거 반격이랑 나락 준비되어 있거든요. 반격은 안 치네 프레이야. 와 이거 쿨중까지 큰 그림 이거 뭔가요? 오 좋습니다. 또 이겼어요. 그냥 다 이기네. 자 레전드 찍으면서 승률도 이 정도네요. 한 260판 정도 했는데 승률이 76%. 아직 마덱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럼 오늘 결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